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현상,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환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도표와 승부를 통하여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 7, 8장을 여러분 주보에 제가 자세하게 그려드리고 또 흑판에도 도표를 가지고 원래 굉장히 우리 보통 때 1시간 이상 강론한 것인데 지금 30분 이내로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아주 세밀하게는 못했어요. 오늘은 이 타임입니다. 이 타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를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와 노 시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잡았습니다만 주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노아와 롯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30분 이내에 아주 간명하게 제가 주보에 도표를 여러 개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것들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정말에서 오늘 구름이 가득 끼우면 아 비가 오겠구나, 비바람 창수가 나면 어 홍수가 나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의 때는 분별 못하느냐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에 바쁩니까? 오늘 3일 연휴예요. 연휴 제주도 가는 거죠. 단풍놀이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종말 때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4,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21, 요한계시록 6, 7, 8장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미혹이 있을 것이고 순교가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제서야 주님이 오실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환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잘 극복하라고 주님이 환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예하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하. 예. 예를 들면 제자들 잘 들었어? 예,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 재림 인자의 때, 세상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때도 그렇게 될 거다. 정말에서 지난주에 했던 말씨의 징조와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노아 때와 똑같단 말이에요. 재림, 세상껏, 인자의 임함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할 거라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할 거라. 그래서 결국은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 복법은요, 깨닫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를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1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것도 똑같을 거라.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때 더하기 로스의 때, 우리 주님 시대에 창세기의 예를 들어서 창세기 때에 어떻게 심판받은 거 알지? 예, 압니다. 어떻게 심판받았어? 창세기 때에 노아 시대에는 물 심판받았죠. 롯 때에는 불과 유황 심판받았죠.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심판이 다 오는데, 심판 다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노아 예를 드시고 롯의 예를 또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롯은 소돔성을 벗어났어요. 노아도 물리 심판을 벗어났어요. 제가 주보에 롯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자세하게 제가 주보에는 기록해드렸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노아도 물리 심판을 벗어났어요. 롯도 불과 유황 심판을 벗어났어요.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예비하였어요. 롯은 자기가 벗어날 줄을 몰랐어요. 삼촌 되시는 아브라함께서 깨어 계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드로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의 가는 성을, 무슨 성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내보내셨다는 말이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게 언제냐?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소돔성이 멸함받을 때에 롯은 건님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삼촌께서 중보하셔서, 따라하세요. 내가 깨어있고 가족 살려됩니다. 노아처럼 자기가 홀로 깨어있어 계셔가지고 자기와 가족 식구 살린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깨어 계셔가지고 깨어있지 못한 조카를 살린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요, 살리는 사람, 깨우는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손 드시고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저를 깨어있게 복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게 제일 복이에요. 아멘. 뭐 돈 100만 원 얻고, 뭐 명예 존경을 얻고, 뭐 명문 대학을 가고, 뭐 전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거는요, 세상 사이에서 잠시 잠깐의 희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요, 천국까지는 보장을 못해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날이 120년은 아니고 한 108년, 100년 이상은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은. 한 100년 이상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방주를 짓겠어요? 뭐 신앙생활 좀 몇 년 좀 하고 나면,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밥은요? 어제 먹었던 밥도 먹고, 어제 먹었던 김치도 먹고, 어제 잠잤던 그 잠자리에 가서 자고, 어제 갔던 그 직장 또 나가고. 하늘의 음성은요, 날마다 들어도 신비롭고, 날마다 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기는 수요일 저녁에 와서 특강 듣고, 금요일 밤에 와서 목사님에게 특강 듣고, 지금보다도 더 세게, 저 청소년이 지금보다도 더 이사야를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히브리서를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얼마나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말씀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이렇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감명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멸하였다. 롯 시대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하였다.
그런데 노아와 롯은 인자가 나타난 날까지 똑같이 노아 시대나 롯 시대가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요, 너무 쉬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아, 그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일반론적으로 생활 아니겠어요? 그럼 가사 생활, 밥 먹는 생활, 직장 생활, 학업 생활, 사업 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신 바가 있는데, 보세요. 욥기서 1장에 가보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그런 분이 7남 3녀를 두셔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잔치 때 먹고 마신 것이 욥기서의 딱 죄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죄를 범하여 성결케 번제를 하였다. 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것이 욥기서에서 딱 밥 먹은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생일잔치 한 것이.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과 제가 일반론적으로 생육 본성으로 한 것이, 주보에 제가 자세히 적어드렸죠. 생육 본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생육 본성으로 한 주보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도표에 생육 본성으로 한 죄가 아니에요. 생육 본성이 아닌 과한 죄입니다. 과한 죄. 주보에 3번 봐보세요. 고아 연락 사치 방탕 과한 잔치는 사망의 죄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 아침에 엄마가 주는 밥 먹고 마신 이거 아니에요. 과한 잔치. 그래서 성경에 호화, 연락, 사치, 방탕 이런 뒤에는요 반드시 사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미람을 받았다, 화가 있다 그렇게 나오죠. 미람을 받았다, 화가 있다. 이것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요, 그것이 순종치 않은 것이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었다. 뭐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이렇게 한 것이, 노아는 열심을 다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일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냐고 경건치 아니한 것이어서 홍수로 매라했다고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누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외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하였는데, 먹고 마시고란 이 말을 여기서는 고급용으로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경건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하였다. 제가 도표, 주보의 도표를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주보 오른쪽 위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말 고생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을 즐겨서, 사치하고 연락을 즐겨서 도살의 날에 내 마음을 살찌었구나. 욥기서 1장 4절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화로운 생일잔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식 보고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 그래서 성결케하고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의 죄를 사했다. 생일잔치가 과하다 말이에요. 자, 마지막 도표에 심판 현장과 영생 얻는 법, 살아남는 법에 대하여 심판 현장을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 35절에 보시면요, 낮에 밭에 나가서 둘이서 일을 하다가 밤에 둘이서 잠을 자다가 아침과 저녁에 주부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만난 음식 준비하는 맷돌 돌리다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고, 낮을 맞이한나라 밤을 맞이한나라 아침과 저녁을 맞이한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지구 바깥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로 내려오시다가 딱 보니까 대한민국 낮을 맞이한 나라는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밭 직장, 삽장, 학교, 일터. 딱 내려다 보시다가 아르헨티나 밤이구나. 밤에 잠을 자구나. 잠을 자다가도 깨어있는 사람은 들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을 맞이한 나라와 저녁을 맞이한 나라에서 맷돌을 준비하여서 주부가 열심을 다하여 하다가 들림받기도 하고 들림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들림받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2절에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근신하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시간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자세히 알려드렸죠.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했는데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님 충만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주의 영으로 성령님 충만하여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 보시면요,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래,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8장에서 네 종류 만밭이 있는데 네 종류 만밭 중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무슨 밭요? 착하고 좋은 만밭에서만 백배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알곡만 들림받는 거예요. 알곡만. 할렐루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설교 너무 쉽고 감명하게 했죠. 결론적으로는요, 사도행전 6장 4절, 주보에 없으니까 기록하세요. 앞을 보고 적으시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증거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결론 짓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증거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영생을 얻으리라. 결국은 시대 분별을 딱 보고서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누구 뭐 할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때 할 때 이거 하지 말라 말했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되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되 이것이 과여서 사치와 희락과 연락과 불안과 방탕이 되면 죄악인데 무슨 죄요? 멸망받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증거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지리라. 물과 성령으로 끝나. 물과 성령이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감명하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부를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누구? 나 돌려올라고 하나 지옥 가고 그렇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여러분과 저는 들림받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알곡 충만
해주셔서 다 같이 천국에서 뵙기를 축원합니다. 네.